청주 한 애견 카페와 호텔을 겸한 곳에 맡긴 반려견이 나흘 만에 죽었다는 인터넷 글이 올라 논란입니다. 견주는 글을 통해 반려견이 무더위 속 냉방도 안 되는 곳에서 잠을 자다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업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퐁당이의 억울한 죽음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여행기간 청주한 애견호텔에 맡긴 골든리트리버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견주 A씨는 이 애견호텔에서 동물들이 잠자는 곳에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다며 외부 열에 노출되기 쉽고 환기도 안 된 곳에 동물들이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곳에 에어컨이 없었고 직원들이 동물 자는 곳에 유리문을 닫고 방치한 채 퇴근했다며 달수로 반려견이 숨졌지만 호텔 측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과 동물위탁관리업체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널리 알려서 앞으로 정말 동물보호법 좀 처벌도 수준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동물위탁관리업체들 정말 허가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8일 오후 4시까지 21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으로 이 게시글과 A씨의 SNS, 블로그 등에는 이 업체의 운영상 문제점과 피해 등을 호소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애견호텔 운영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애견호텔 운영자 B씨는 HCN의 취재에 애견 카페에 항상 에어컨을 틀고 야간에는 카페, 호텔 사이 문을 열어 냉방을 하고 있다며 퐁당이가 잘 때도 물과 사료를 제공해 탈수로 죽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글 역시 허위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 측의 민원을 접수한 청주시는 해당 시설을 확인,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영업자 준수사항이랑 그다음에 영업자 시설 기준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돼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7일 처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애견호텔은 다음 주 적용된 영업정지 기간 내부 공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